안녕하세요, 비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여기 보이는 P106-100의 설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에 느낌표를 클릭하셔서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줘야겠죠? 자, 우선은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저 크고 아름다운 그래픽카드를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바로 이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중요한 거는 여기 후면부에 출력 포트가 없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슬롯에 모니터와 연결되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했으면 장착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됐는데요. 그래픽카드 장착을 하고 부팅을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어댑터에서 엔비디아 P106-100이라고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잡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GPUG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시는 이 OpenCL이랑 CUDA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옆에 두 개는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GPU 클럭도 0으로 나와 있고 다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엔비디아 드라이버 중에 382.53 버전을 그냥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417.22 버전을 개조를 해서 그때 설치를 해줄 건데요. 개조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개조라기보다는 이제 수정에 조금 가까워요. 아무튼 그리고 버전은 왜 417.22 요 버전을 쓰느냐, 요게 개조를 해서 설치를 해줬을 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의 드라이버입니다. 이 이전 버전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이후 버전을 쓰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버전은 417.22 버전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버전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의 버전마다 이 벤치마크 했을 때 성능이 다르게 나오죠. 최신 버전이 될수록 이제 개선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해줘야 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개조를 해줄 건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우선은 이 7집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417.22 버전을 7집으로 압축 풀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됐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첫 번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mv_disp라고 파일이 하나 보이는데요. 요거를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나서 설명란에 제가 따로 적어놓은 이렇게 적어놓을 건데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고 이렇게 찾아줍니다. 다음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찾기를 해서 보시면 섹션 1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8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하면은 또 11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108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하게 되면 이번엔 109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107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픽카드 네임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수정을 하셔도 되고 수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BK 에디션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다 끝났으면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개조는 끝난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개조한 드라이버를 정상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설치를 한다면 설치가 되지 않아요. 자,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옆에 이렇게 돋보기 모양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고 cmd라고 쳐주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요거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란에 또 적어놓은 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엔터. 그러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복사를 해서 엔터 라고 치면 역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드라이버 개조를 하고 개조한 드라이버를 설치해 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재부팅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 DDU 이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자동으로 설치됐던 드라이버를 지워줘야 합니다. 이 DDU 사용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기존 드라이버를 깔끔하게 지워주고 재부팅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재부팅이 되면 여기 테스트 모드라고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랜카드를 잠깐 비활성화 지켜준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개조해줬던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할 때 이 위에 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래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경고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아까 그 도스창에서 제가 적어놨던 명령어를 적어주지 않는다면 이 화면이 뜨지 않고 드라이버 설치 중에 실패했다고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 GPU지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래 4기가모터 체크가 되어 있고 GPU 클럭이나 안 보였던 정보가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됐으면 테스트 모드를 이제는 꺼줘도 됩니다. 이거를 안 꺼주게 될 경우에는 게임이 실행이 안 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CMD를 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거를 복사를 해주고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작업이 완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주시고 재부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부팅이 완료됐는데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테스트 모드라는 문구가 사라졌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그래픽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눌러서 GPU로 렌더링을 해줄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거를 해볼게요. 그리고 찾아보기를 누르셔갖고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렌더링을 해줄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3D마크를 추가를 해볼 건데요. 3D마크를 추가를 해서 옵션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서 절전 GPU는 내장 그래픽, 그리고 고성능 GPU는 이 P106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을 체크를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 3D마크의 경우에는 시스템마다 다른데요. 이렇게만 추가를 해주면 벤치마크를 할 때 자동으로 외장 그래픽으로 렌더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3D마크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파이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폴더가 뜨죠. 여기서 64비트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요거를 추가를 해줘야 이제 테스트할 때 외장 그래픽으로 렌더링이 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해주고 고성능으로 전부 바꿔줘야 정상적인 벤치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게임은 하시는 게임을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고성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 P106을 또는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 뭐 P104라던가 이런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를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세팅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은 사전에 설명란에 모두 링크를 적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 그리고 보고 싶은 리뷰가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제품 리뷰 영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BK였습니다.